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 지역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인문학 강좌에 오늘 강의를 맡게 된 김희정입니다. 예상하시다시피 제 전공과는 이탈리아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이탈리아의 통과 의례입니다. 이 통과 의례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지만, 프랑스 인류학자 망주네프라는 사람이 이 용어를 처음 썼어요. 굳이 번역을 하자면 rites of passage라고 적혀 있죠. 이탈리아 말로는 riti di passaggio라고 합니다. riti, rite 이거는 어떤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행사, 기리는 어떤 방식들. 그런데 passaggio, passage 같은 경우엔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회화를 겪는 그 과정에서 성장함에 따라 겪어야 되는, 통과해야 되는 어떤 관문을 얘기하죠. 그매 인간으로서의 지나가야 되는 성장 통과, 그 관문이 있죠. 그 관문을 어떻게 통과를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문화권 내에서 어떤 전통을 이어받아서 넘어가느냐를 다루는 것이 쉽게 통과 의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목 키워드에 제가 소개할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는데요. 그 키워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변화, 머금다 또는 간직하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보존하다, 또 건강하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 전통, 통과 의례, 이탈리아 이런 단어들로 열거가 되겠죠. 자, 딱 봤을 때, 먼저 이 변화라는 아이와 이 전통이라는 키워드는 어떻게 보면 서로 상충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상충되는 것들이 간직하다, 뭐, 살아있다, 이런 단어들과 이렇게 좀 섞여지면서 오늘날까지도 살아서 유지되는 것을 통해서 변화하는 전통, 이렇게 부드럽게 연상육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이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의 문화의 특징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또 이탈리아 문화를 이해하는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또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통과 의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지금 제목, 그리고 제가 제목에서 따왔던 이런 키워드들을 좀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서 정리하면 바로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가지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네 가지, 뭐몇 가지도 많겠지만 제 기준으로 한요네 가지로 좀 간추려 보죠.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가톨릭, 종교, 가톨릭을 기반으로 하고 하는 이런 그 종교적인 어떤 특징이 이탈리아의 문화의 뿌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특징적으로 보이는 지방 색깔, 그 다음 느림과 보존의 미학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식문화, 이렇게 이탈리아의 문화를 조금 간추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장화처럼 생긴 나라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이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떠올리면 누구나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인류학자는 저마다의 이탈리아를 가지고 있고 저마다 생각하는 이탈리아를 꿈꾼다. 그 정도로 이탈리아는 어떤 누구에게나 이 문화 예술을 상기시키면 떠올리는 몇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탈리아나 또 이탈리아 사람들을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과 좀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죠. 반도 국가다, 뭐 지리적으로 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다. 다혈질이라더라, 뭐 정이 많고 음식도 뭐 우리 입맛에 맞고 우스갯소리로 중국집보다도 이탈리아 파스타집이 더 많다고 하는. 그런 실정이 이를 만큼 사실 우리의 어떤 일상의 곳곳에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굉장히 선망의 대상 또 어떤 로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흡수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
이탈리아의 이런 겉핥기식의 정보는 많이 알고 있지만 막상 조금 깊게 들어가 보면 조금 달랐던 모습이네.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네. 아, 이래서 이탈리아 하는구나라고 하는 조금은 색다르고 우리나라와 좀 차이가 있고 또이 이탈리아만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번 지도를 보실게요. 자, 긴 장화같이 생겼죠? 보시면은 여러 색깔로 구역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리고 지금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이 북부지방은 유럽이라고 하는 뭐 오스트리아, 프랑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하얀색으로 지금 보이는 이 바다들도 바로 이제 그 우리나라와 똑같이 바다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삼면이 바다죠. 그런데 보통 이탈리아 하면 떠올리는 바다가 있어요. 대해라고도 하는 지중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다섯 개의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아,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리구리아 바다라는 리구리아 해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이 이탈리아와 쭉 좌측으로 가면 만날 수 있는 스페인과 공유하고 있는 키레네 바다라는 곳이 있고, 그다음 오른쪽 위쪽으로는 크로아티아와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아드리아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좌측 하단쪽으로 가면 그리스와 맞닿아 있는 이오니아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남부 시칠리아와 이 북부 북아프리카라고 그러죠. 북아프리카가 공유하고 있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다섯 개인데 우리는 언급을 지중해밖에 하지 않죠. 결국에는 이 나머지 위에 네 개의 물줄기들이 지중해에서 만나서 이렇게 공유가 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또 지중해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어떤 지리적인 요충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지중해라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다섯 개의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는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다란 나라의 특징 때문에 생각보다도 기후차가 있습니다. 북부의 겨울과 남부의 겨울이 다르죠. 기후가 다르면 문화가 달라지고 문화가 다르면 또그 안에 대표적인 문화를 상징하는 음식이 달라집니다. 자, 사실 여기 진한 볼리체로 적혀 있는 몇몇 단어들이 있어요. 계속 그 이탈리아의 그런 주변 상황을 설명하는 데좀 시간을 할애를 많이 했는데 결국 이 문화에 대한 설명이 오늘 말할 통과 의례를 이해하는 바탕이 되기에 조금 재미있고 흥미롭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는 행정구역이 좀 있죠. 가령 제가 있는 부산이라는 곳은 경상남도 안에 있는 대표 주도가 바로 이제 부산이죠. 그렇게 됐듯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도시, 밀라노라든지, 베네치아, 뭐 피렌체, 로마 이런 대표 도시들은 경상남도가 부산을 가지고 있듯이 밀라노를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을 바로 롬바르디아라고 하고요. 베네치아를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을 베네토라고 하고 피렌체를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을 토스카나 그다음에 로마를 감싸고 있는 이 지역을 바로 라치오 등등 이렇게 굳이 따져서 보자면 21개의 행정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종교가 뭐냐? 요즘에는 원체 그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탈리아 반도로 출입하기 때문에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종교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은 의미가 없죠. 가톨릭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종교와 문화와 사상은 거의 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문화의 저변에는 이 가톨릭이라고 하고 있는 종교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지도를 뜯어서 보는 이 지방 색깔이 이탈리아를 유지하고 있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형성된 것이 1861년이에요. 19세기. 굉장히 생각보다 늦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떤 식의 그런 국가들이 존재를 했냐면, 뭐, 베네치아 공화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밀라노 공화국. 뭐, 이렇게 흩어져 있던 것들이 19세기가 되어서야 하나의 어떤 그 이탈리아라는 나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탈리아에는 굉장히 그 지방 색깔이 강해요. 그런데 이 지방 색깔이 남을 헐뜯는 우리 지방이 최고고 너희 지방을 좀 무시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뿌리가 이렇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너희 지방도 글쎄 특징이 있겠지 좀 존중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오늘날 행정구역이 나뉘어진 것처럼 이 지역에 21개의 지역에 따라서 그들이 모시는 성인, 그들이 모시는 어떤 그런 그 민들, 그다음에 그들이 즐기는 축제, 그들이 즐기는 음식,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라는 이 나라는 21개의 조그만 다양한 그런 그 문화들이 이 모자이크를 이루면서 하나의 거대한 이 풍성한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룰 통과의례라는 것도 종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각 지방마다 민간 요법뿐만 아니라 민간 전통들이 있죠. 그것이 좀 독특하게 섞이면서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다양한 색깔들이 옛날 과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그 뿌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령 이런 예시가 있어요. 제가 공부한 곳은 바로 이 롬바르디아의 밀라노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제가 그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유럽 지역을 여행하면 이탈리아 사람들을 만만찮게 만나죠.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이탈리아에서 왔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저 로마에서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지? 처음에는 의아해했어요. 아, 이탈리아라는 나라, 하나의 국적은 통일이 되었지만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 부모 거슬러서 조부모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로마라고 하는 이그 고향, 자기의 어떤 줄기에 대한 애착심, 이것을 흔히 이탈리아 말로 깜파닐리스모라고 하는데요. 이 깜파닐리스모 풀어쓰자면 어떤 자기 지방에 대한 애향심 정도가 되겠죠. 이런 것에 대한 아주 강한 자부심과 이 뿌리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잃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전통이 수백 년 짧게는 또몇 세기에 걸쳐서 오늘까지도 던승이 되죠. 보통 우리가 흔히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그 조상을 잘 만나서 놀고 먹어도 예를 들면 뭐 누릴 관광 유산들이 많아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문화 유산을 지키는 어떤 이 무게라든지 어떤 책임 의식이 없이는 이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백 년 길게는 몇 세기에 걸쳐서 이들이 유지하고 있는 이런 그들의 미학, 그런 생활 습관 어떻게 보면 집요하다시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뿌리 역사의 정체성에 대한 어떤 그들의 유지하고자 하는 이런 그 특징들이 고스란히 풍과의례에서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음식 특히 식문화와 이런 의식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죠. 그래서 오늘 이탈리아 전통 그 풍과의례를 다루면서 이네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19세기가 되어서야 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이 되었던 이탈리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뿌리가 어느 나라보다 강하죠. 그래서 북에서 남에 이르는 이런 지역별로 수세기 전부터 이어진 제각각의 문화가 오늘날까지도 존재를 하고 또각 도시에 대한 소속감이 굉장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의 독창성, 이런 동체성을 바탕으로 그들만의 어떤 계승하고자 하는 그런 문화가 아주 세밀하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런 21개의 다채로운 이런 색깔의 도시들을 하나로 묶어서 관통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 저변에 있는 어떤 종교, 가톨릭,
이라는 것이겠죠. 자, 제가 이 신문화를 넣었던 이유는, 사실 이 지리적 역사적 배경이 어떻게 발전되고 조화를 이뤘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문화이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장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영토 확장에 의해서 가지고 들어온 다양한 문화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길쭉하기 때문에 이 생각보다 기후차가 있어서 식문화도 식자재들도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식자재와 그리고 다양한 문화의 유리법이 결합이 되면서 토착화된 음식들이 오늘날의 이탈리아의 식문화를 뿌리를 잡고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의식이 치러지기 때문에 오늘은 이네 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통과 의례를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서도 언급을 했죠. Rites of Passage라고 얘기를 했는데, 통과 의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이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삶의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순간을 있죠. 그런데 혼자 치르진 않죠, 이것을. 누가 있어야 됩니까? 나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주변에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축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는 애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통과 의례라고 하면 그들을 둘러싼 사회, 더 나아가서는 문화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가톨릭을 중심으로 하지만, 각 지방의 색깔이 다양하게 녹아있는 이런 통과 의례 역시, 오늘날까지도 거의 조금 약간의 현대에 맞게 변화가 되면서 계승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강좌의 주제가 아까 기억하시나요? 변화를 머금은 건강한 왜냐면 식문화가 들어가니까 전통이라고 해서 이탈리아 통과 의례로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왕쥔에프라고 했던 사람에 의해서 완성된 이 통과 의례라는 이 용어는 말 그대로 태어나고 양육되고 또 누군가 새로운 만남,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고 또 마지막에 이제 어느 정도 자리에 앉게 되면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죽음에 이르는 이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오늘은 사실 이탈리아의 통과 의례의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한테 할당되는 시간이 한 1시간 남짓이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그중에서도 21개의 이탈리아 전역을 관통하는 공통된 통과 의례, 그리고 그들을 공통적으로 다루는 어떤 출생, 결혼, 죽음에 대한 이 통과 의례의 의식을 조금 간추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태어남. 아주 이쁜 이미지들이 많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태어남과 함께 아이에게 진행되는 어떤 의식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탈리아 이 반도에서 이 문화의 역사는 굉장히 길죠. 아시다시피 이탈리아라는 이름 이전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 고대 로마 시절부터 시작되는 그런 역사의 뿌리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날 이 출산이라든지 또이 출산과 관련된 통과 의례 역시 이탈리아의 뿌리 깊은 역사성에 기반을 하고 동시에 이그 민간 전통을 조금 섞여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통과 의례 중에 출산 역시도 물론 가톨릭을 바탕으로 하고요. 그들의 역사성과 그다음에 식문화도 당연히 따라오고 민간 전통과 결합하죠.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신교는 우상 뭐 숭배를 금지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 특히 이제 이탈리아의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모호하게도 성인, 나 위에는 신을 모시지 말라고 했지만 이 성인의 이 문화에 굉장히 미신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뭐 이탈리아 산간지방에 가면 코콜로라고 하는 산간지방이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축제가 있냐면 이 성인을 모시는데 그 성인의 머리 위에 뱀을 올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간지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사냥을 하던지 이럴 때 뱀에 많이 물리니까 이 뱀을 미리 잡아서 독을 빼고 또이 뱀을 독을 뺀 뱀을 성인의 머리 위에 올려두면 치통이 낫는다 무슨 뭐 병이 낫는다 이런 성스러운 어떤 이 성경적인 지식, 종교적인 지식과 미신이
단적인 예로 이렇게 공존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헝가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톨릭이라는 종교를 기반으로 하지만 굉장히 미신적인 또는 민간적인 전통이 많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이런데요. 여러 것이 보입니다. 이곳은 뭐 달달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요 조그만 이알 있죠. 안에는 아몬드가 들어있고요. 바깥은 오늘날 설탕으로 이렇게 묻혀진 일종의 과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색색깔로 나와 있죠. 오늘 설명드릴 콘페티, 결혼과 또 출산에 관련되어서 나누어지는 콘페티라는 상징물인데요. 이 콘페티는 과거 고대 로마에서부터 존재를 했었던 그런 문화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이탈리아 말에 Dolce una voglia, leve una dolia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 이것은 뭐냐면 출산을 하고 나면 우리는 어떤 음식을 치르죠? 뭐 요즘에는 다 병원에서 출산을 하니까 너나 할것 없이 일단 제일 먼저 출산했구나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미역국이죠. 그렇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로도라고 하는 일종의 국의 일종인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이 국의 그런 주요 요소는 닭입니다. 닭. 사실 이 닭의 기원은 중세 이전부터 등장하는 비둘기 원래 고기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시대를 치르면서 이제 닭으로 변모를 하게 되었죠. 지금 이 보시는 이 표현대로 똘리오나 볼리아, 레구나 돌리아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임산부의 식욕이 충족이 되면 국만통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민간 전통입니다. 그래서 군만통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아이가 이제 모반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속설도 있었어요. 모반이라고 하는 것은 한낱 나이 보면 뭐 엉덩이나 팔 주변에 파랗게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신 적 있죠. 그래서 이런 미신에 의거해서 임산부에게는 적극적으로 많이 이 먹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임신을 한 임산부가 과일 가게나 어디를 지나가면 아이를 거저 이렇게 주거나 많이 드세요라고 하는 특히 도시에서는 요즘 그런 풍속이 없어졌지만 아직까지도 한적한 그런 외곽 도시에 가면 이런 문화가 남아있죠. 전통적으로 이 친인척이나 친한 사람들이 집에서 직접 만든 브로도 국 그러니까 닭국을 출산 직후 산모에게 가져다 줍니다. 사실 이 산모가 닭음류를 먹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르네상스 시대 그 이전으로도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피렌체의 아주 부유한 공주님이 그 분만 중인 아내를 위해서 살찐 비둘기와 달걀을 구입해서 그것으로 국을 만들었다. 이런 역사적인 기록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이 되어서 이닭 육수로 여러 가지 야채를 넣어서 이렇게 끓인 이 브로도라고 하는 국을 이런 그 출산 직후에 산모들에게 그 원기로 회복시키고자 먹게 하는 겁니다. 저녁에서는 이렇게 닭국을 먹고요. 그래서 오늘날 몸이 정말 아프든지 특히 여성의 경우에 몸이 힘이 없다든지 하면 우리가 미역국을 먹듯이 여기서는 이제 닭국을 먹게 되죠. 남부 쪽으로 올수록 이 전통적으로 사실 닭보다는 비둘기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비둘기는 이제 깃털이 없는 아주 어린아이를 사용했는데 영양가도 많고 또 소화가 쉬웠기 때문에 이렇게 산모에게 제공을 했었다는 것이 있고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섭취를 하고 있죠. 그리고 태어난 아기에는 지식 또는 아주 건강하게 하라는 상징인 달걀 그리고 소금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네오나띠라고 하는 신생아 옆에는 이 소금 그릇이라든지 달걀 이런 것들로 장식되어 있는 이런 그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정말 대중화되어 있는 출산과 관련된 음식 중에 하나는 옆에 색색깔로 나눠져 있는 또 사실 이 색색깔보다는 여기 조그만 항아리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이 콘펫티라고 하는 이런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방문을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사람들,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기를 구경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이 콘펫티를 선물을 줍니다. 또 나중에 볼 결혼이라는 행사에서 하객들에게 답례품으로 나누어 주는 것도 바로 이 콘펫티입니다. 이 콘펫티는 사실 라틴어 보시면은
식품이라고 하는 것에서 발생이 되었는데요. 파생이 되었는데 이 콘셉트는 포장하고 좀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마련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오늘날에는 이제 그 아랍의 영향으로 설탕이 수입이 되면서 이제 설탕으로 입혔지만 설탕이 없었던 과거에는 꿀로 이것이 이렇게 포장이 되었었죠. 겉이 발라졌었죠. 그래서 꿀이나 어떤 잼으로 말린 과일이라든지 견과류를 이렇게 만들어서 답례품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 하나의 그런 전통입니다. 이 콘셉트는 사실 거슬러 거슬러 좀 찾아보니까 5세기 전후부터도 계속 이 문화의 한 측면으로 자리 잡고 있었을 만큼 오랜 역사를 자랑하죠. 그래서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출생이나 결혼에 관련되어서 사용되었던 상징물입니다. 자, 오랫동안 이렇게 전승되었는데 오늘날 아이가 태어나면 이런 그 조그만 보자기에 이 콘셉트를 담아서 파란색 리본을 묶으면 남자아이가 탄생되었다. 예전에 우리 시골의 대문에 무슨 대문 위에 고추를 말려 놓으면 사나이가 태어났다. 뭐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콘셉트에 파란색을 묶으면 남자아이가 탄생되었고 핑크색을 묶으면 이제 여아가 탄생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에는 조금 더 젊은 사람을 겨냥해서 이런 것이 아몬드 대신에 안쪽에 뭐 초콜릿이라든지 뭐 헤즐넛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나중에도 제가 한번더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 보시면 콘셉트의 색깔에 따라서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예전에는 출생과 결혼에 전담이 되었던 이 콘셉트의 역할이 요즘에는 보시면 여기 영어로도 되어 있지요. Anniversary, 뭐 1주년 기념이라든지 5주년 기념 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그 상술에 해당되기도 하겠지만 여기에 좀 어느 정도 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면은 여기 하얀색 있지요. 이것은 6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고. 보시면은 여기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뭡니까? 로자. 그러니까 핑크 색깔은, 푸른 색깔은 바테즘이라고 하는 아이의 탄생과 함께 이어지는 세례에 사용되는 이런 색깔의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볼 단계가 바로 결혼인데요. 여러 종류가 많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결혼이라는 것에서도 이런 콘셉트가 사용이 됩니다. 자, 보시면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사실 이 문화권을 초월해서 어떻게 보면 일생 중에 가장 화려하기도 하고 또 축복받는 통과 의례 중에 하나일 거죠. 이탈리아에서도 이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행사 중에서도 가장 뷔바체라고 하는데 활기를 띠는 그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결혼, 여러분들 또 이걸 들으시는 그 많은 분들이 학생들도 있고 또 기혼자들도 있으실 텐데 기혼자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결혼의 절차라는 것이 조금 도식화되어 있지요. 결혼식장 뭐 이런 것 정말 그 신랑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또 성당에서 하지 않고는 대부분 이렇게 그 결혼식장이라는 장소를 이용하는데 이탈리아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프라이빗한 장소를 빌려서 결혼을 하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이 원래 뿌리 깊은 전통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행정적인 절차의 간소화 때문에 혼인 서약서를 신고하는 그런 시청 그 구간에 마련되어 있는 그런 응접실이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가 바로 시청이나 공간에서 할애할 수 있는 이런 결혼 대관 장소가 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것이 바로 전통적인 교회 결혼식이고요. 그래서 일단 결혼이 확정이 되면 보통 이탈리아 사람들은 우리나라 좀 다르게 대부분은 아니지만 동거 문화가 굉장히 많이 만연되어 있지요. 그러는 무차별하고 무분별한 어떤 그런 그 동거 문화가 아니라 어떤 사람과 내 미래를 길게 약속을 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중간 서식 이전에 이 사람과 맞춰가는 어떤 그 프리파제라고 하는 그런 이런 선 단계의 의미에서 같이 결합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피단사띠라고 하는 약혼을 했다라고 하는 명명하에 동거를 하고 또 동거를 하는 그 상황에선 양 가족들이 결혼이나 다름없는 결혼을 약속한 사람들이라는 어떤 이런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적게는 1년 또는 몇년 정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계획할 때 즉흥적이지가 않아요. 아, 우리 이쯤에 결혼을 하게 될까? 그러면은 어느 정도 플랜이 나오죠. 그러면은 아, 날짜를 잡게 되면 미리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신고를 구청이나 시청에 해야 됩니다. 바로 이 신고서가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혼인서약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Certificato di matrimonio'라고 하는 서티피케이션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혼인서약서를 이렇게 신랑 신부가 미리 작성을 해서 이런 제출을 구청이나 시청에 제출을 하죠. 그래서 이런 혼인의 수순을 행정적으로 먼저 신고를 하고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본 서류가 시청에 이렇게 접수가 되면 혼인 공고 기간이 이제 설정이 돼요. 그러면 접수가 된그 6개월 이내에 보통 결혼식을 치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문화 아래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 사람들의 결혼은 신 앞에서 엄숙하게 결혼을 서약한다, 신이 맺으신 인연이다, 또 섭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또는 교회 결혼식이 있고요. 또 성당에서 예식을 하지 않으면 거주 시청이라든지 아니면 예식 공간 같은 데서 치르는 시민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결혼식이든 시민 결혼식이든 서약서에 최종 사인을 하는 것은 이제 행사가 마무리되고 위에 보시면은 결혼식 다 끝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서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결혼이 공포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 가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 또 합해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민간 전통 통가의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결혼 전까지 신부의 드레스가 신랑에게 비밀리에 붙여집니다. 가군을 가지고 온다는 역시 미신적인 어떤 측면이 조금 첨가가 되죠. 그래서 결혼식 당일에 신부가 집을 나설 때 현관이나 이런 데 파란색으로 장식을 한 장식물을 둡니다. 파란색 카펫을 깔 수도 있고요. 파란색 리본이나 파란색 투투로 장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색깔은 순결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이 파란색이 아주 여기도 보시면은 뭐 꽃을 들고 있다든지 리본을 메고 있다든지 보시죠. 그래서 이 색으로 이 신부의 첫 걸음을 이렇게 알리는 그런 상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신부의 집 입구나 현관을 꽃으로 장식하는 것 역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원한다는 그들만의 의식입니다. 그리고 신랑은 신부에게 부케를 선물해줘요. 우리나라에서는 부케를 어디에 친한 친구가 만들어주던지 아니면 어디에 그냥 부탁을 해서 만들죠. 그런데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결혼을 앞둔 결혼과 함께 주는 첫 번째 선물. 왜냐하면 꽃이 행복의 상징이니까 첫 번째 선물이라고 그래서 남편으로서는 첫 선물의 의미로 부케를 남편이 준비합니다. 또 특이하게 이 결혼식에 그 신랑 입장할 때 신랑 어머니, 시어머니가 같이 동행해요. 아주 이그 모계 사회라서 그런지 엄마들의 파워가 세죠.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캥거루족과 또 마마보이들이 많은,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제가 질타를 받으려나요? 자, 이렇게 해서 신랑이 어머니가 함께 결혼식에 동행을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결혼식에 온 이런 사람들에게 이 콘팩트라고 하는 답례품을 나눠주죠. 결혼식에 초대된 지인들은 우리나라처럼 축의금을 내지 않아요. 대신에 아주 합리적이죠. 결혼식 전에 초청장을 받으면 초청장과 함께 뭐가 오냐면 신랑 신부가 필요한 물건 리스트가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그 결혼식에 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을 체크를 해서 그러면 그 물건은 어디에서 살수 있다까지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을 사주면 그 가게에 전화를 해서 누구누구 이름으로 지금 그 선물을 포장해 주세요라고 하면 리스트에서 그게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축의금 대신에 선물로 축하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엄숙한 교회에서 결혼 서약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이후에 그 결혼식은 신랑 신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신랑 신부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축제라는 의미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하고 나서의 그 연회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 문화별로 나눠 먹는 음식, 너네라고 하면은 식문화가 중심이 되지요.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그 연애에 앞서서 결혼식을 빠져나가게 되면 밑에 보이시죠? 결혼식장을 빠져나오고 교회의 어떤 식을 빠져나오는 사람들에게 그 바깥에 바로에 여기 쌀, 가루들, 쌀알이 있습니다. 옛날에 쌀이 있기 전에 밀알로 썼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오래되었습니다. 고대 로마 때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쌀이나 이거 밀알을 이렇게 포장을 해놓고 이 신랑 친구들에게 던짐으로써 축하를 해줍니다. 거의 그냥 판가래에 그냥 리본을 던지듯이 이것을 던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결혼 생활의 번영, 그러니까는 쌀, 밀은 먹는 것이기 때문에 굶지 않고 번영하라는 의미에서 쌀을 이렇게 던져주는 습관이 있죠. 또는 나오자마자 이렇게 쌀 뿌리고 나서 양가 어머니가 입에 꿀을 넣어줍니다. 숟가락으로. 이것 역시 뭐겠어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뭐 패배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이 끝나면 뭐 대추를 던져주면서 다산, 자녀를 많이 낳아라, 건강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는 이제 꿀을 먹여주면서 이제 패배의 의미를 이렇게 대체하기도 합니다. 예식의 마무리는 아무래도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제 피로연이죠. 그래서 보시면 지방마다 먹는 음식들이 조금 달라요. 보시면 얇게 썬 것도 있고 뭐 여러 지역별로 다 다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딱딱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절차다운 절차 또 의식다운 의식이 있는 통과 의례가 바로 이 죽음입니다. 아 보시면 좀 짐작하실지 모르겠는데 제이 네크롤로지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례 문화가 그 화장 문화도 있고 매장 문화도 있지요. 그런데 이제 장례를 알리는 그 방식은 대부분 현대화되었기 때문에 내가 후보로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뭐 고인의 가족들이 알린다든지 아니면 정말 높은 사람들은 뭐 신문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공개가 되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보통 개개인별로 아니면은 고인의 가족들이 몸담고 있는 어떤 서클, 사회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일일이 공표를 하잖아요. 오늘날 이탈리아는 여전히 어떤 부고가 각 마을에 이런 포스트에 붙어 있고 벽지에 붙어 있고 또 도시로 가서는 그 신문에 돈을 써서 부고란이라고 하는 곳에 알립니다. 이탈리아의 이 장례 문화는 역시 통과의례 가톨릭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요. 이 전통 계승하고 또 보존하려는 이 이탈리아 사람들의 이 역동적 어떤 노력이라 그러나요? 이런 그 에너지는 이 장례 문화에서도 고스란히 발견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유럽에 갔는데 특히 이탈리아에 갔는데 우연찮게 이제 공동묘지를 갔는데 세상에 이탈리아는 뭐 살기도 좋지만 죽기에도 좋은 나라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또 좋은 곳에 또 이렇게 그 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거죠. 고인에 대한 어떤 애도 또그 예의라고 생각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탈리아에 가면 여러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돌아보면 빼놓지 않은 것이 관, 옛날 사람들을 모시고 있는 특히 뭐 성인들을 모시고 있는 석관이라든지 뭐 목관, 관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비석이라든지. 이 정도로 이그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좀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이탈리아라는 이 반도에 고대 로마라는 이 화려한 문명이 형성되기 이전에 이 이탈리아 반도에는 에트루리아라고 하는 정말 그 시기에 어떻게 이렇게 고차원적인 문화를 향유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정도의 그런 문화를 가졌던 에트루리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이 있는데 그 문명의 영향으로 그렇게 초반부터 그냥 수준 높게 쌓여진 그 문명 위에서 고대 로마가 꽃을 피웠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으로 고대 로마에서부터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이런 그 삶의 연장으로서 죽음을 좀 대하는 그들의 태도,
그다음에 둥중 이런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 처음에는 이탈리아는 화장 문화였어요. 화장 문화. 보통 뭐 카타콤베 뭐 지하 무덤 그래서 처음부터 뭐 지하에 뭐 무덤을 파고 아닙니다. 처음에부터는 이제 화장 문화가 발달되었다가 이제 지상에 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기 뭐 기독교인들이 무조건 지하에 뭐 몰래 무덤을 이렇게 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지상에 묘지가 있었는데 점차 그 매장에 어떤 그 개체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묻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해보니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매장 문화. 그런데 참 희한하게 이탈리아의 지질적인 요소, 이탈리아 땅덩어리는 이제 석회질이거든요. 석회질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물러요. 파기가 쉬워요. 근데 파기는 쉬운데 이게 공기와 맞닥뜨리면 굉장히 딱딱해지죠. 그러니까 묘지로서의 최적화된 어떤 그 조건,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지하 묘지에 또 오늘날에는 이 지하 묘지마저 힘들어지니까 이 마우솔레움이라고 하는 납골당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오늘날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화장 문화, 뭐 지상, 지하, 납골당 우리나라에서 볼수 있는 이런 화장 문화 사실 전 세계의 그런 장례 문화를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고드로마와 접점이 있죠. 사실 우리는 그 영향을 받은 어떤 그 후손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오늘날의 이런 장르 문화의 그런 기반 터전을 조금 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독교 문화와 함께 자 이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되는데 이렇게 묘지에 가기 이전까지의 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것이 하나의 뭐 통과 의례가 되겠죠. 보시면은 이탈리아에서는 특히 뭐그 마을에서 누가 죽으면은요, 특히 대도시는 요즘에 그런 현상이 없지만 오늘날에도 중남부 지역으로 가면 한 마을에서 누군가 죽는다, 돌아가셨다 이러면 영화에서 많이 봤죠. 미국 영화에서도 미국도 사실은 이탈리아의 장례 문화를 고스란히 받았기 때문에 미국 영화의 뭐한 장면에서 보시는 뭐 누가 죽었으면 검은색 옷을 아주 화려하게 차려입고 집 안에 가면 우리로서는 상상 못하지만 관 안에 이렇게 고인이 아주 부드러운 모습으로 누워 있으면 애도를 표하든지 뭐 이러면서 장례 의식이 진행되는 그런 장면을 심심찮게 볼수 있을 텐데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죽으면 일단 집에 관을 열려진 관으로 이 안에 그 고인을 이제 안치를 한 다음에 지인들이 방문해서 애도를 표하든지 아니면 입맞춤을 하고 고인뿐만 아니라 고인 옆에 남아있는 자녀들에게도 입맞춤을 하면서 애도를 표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가족은 집 대문에 장례 미사 이것이 끝나면 어떤 애도 이게 끝나면 이제 뭐 교회로 가서 어떤 의식을 치른 다음에 어느 납골당에 안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고를 대문에 정확하게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예배가 이제 미사를 마친 다음에는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미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를 빠져나와서 조금이라도 안면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행렬을 하게 되죠. 애도의 표시로. 과거에는 일부러 사람을 사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시골에 그랬었죠. 아이고 이러면서 그냥 곡소리를 내면 더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해서 사람을 시켜서 돈을 내고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곡을 치르는 것도 있었는데 이탈리아도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좀 경건하고 간소화되고 조용하게 치러지는 바람에 정말 관련 있는 친인척들, 지인들만 이렇게 행렬을 하는 것으로 애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톨릭 전통에 따라서 장례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 이 장례 절차가 이루어지면 이제 묘지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장례 절차 때는 그 전날 밤, 이게 집에서 이렇게 그 고인에 대한 애도가 끝나면 그 교회로 이 시신이 옮겨져서 장례 절차가 가톨릭 어떤 그런 절차에 맞게 이루어지고 그런데 이루어지는 것에 전날 하루 종일 밤샘 철야 기도를, 철야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애도를 합니다. 애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을 이렇게 운구해서 위에 보시면 뭐 납골당이라든지 정해져 있는 묘지로 가는 것이죠. 특히 이 통과의례는 제가 식문화와 관련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죽음과 관련해서는
죽음과 관련된 가족들은 음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도하는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쏟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이 죽음과 맞닥뜨려 있는 가족 이외에 뭐 지인들이 음식을 사다 주든지 음식과 관련된 칼, 나이프, 접시 이런 것까지 모든 걸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보통 3일에서 6일, 우리가 무슨 4일장, 5일장 이러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3일에서 6일 동안은 불을 붙이거나 놀이를 하면 안 된다. 악한 기운이 집안으로 돌아오고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지 못한다 하는 뭐 이런 민간 전통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오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 세 가지 테마를 통해서 이탈리아 문화에 굉장히 좀 관통하는 그런 것을 보았죠. 가톨릭이라는 요소도 들어와 있고 민간 전통이라는 그런 지역적인 색깔과 함께 고스란히 그것이 아직까지도 유지되는 것도 있고 그 밑바닥에는 이 식문화를 통해서 애도하거나 축하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 요것으로 이제 통과 의례가 이렇게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이 1시간 남짓이라는 게 짧은 시간 동안 이것을 공유하는 게 사실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너무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오늘 이 기회가 이탈리아의 어떤 그런 한 면모를 조금 커다랗게 거시적으로 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 통과 의례라고 하는 이 주제를 왜 뜬금없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공유를 하냐. 좀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 그냥 이탈리아 음식에 대해서 하지, 뭐 이탈리아 커피에 대해서 하지, 뭐 이렇게 요즘에는 뭐 이런 소재로 인문학을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통과 의례를 사실 인문학 주제로 제가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나 이 요즘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에 적절한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늠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시대 사실 앞으로 미래를 누구나 다 예측을 하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수렴되는 어떤 의견은 뭐예요?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이전의 무책임한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성찰, 반성의 어떤 그 자세 또는 생각으로 이렇게 합쳐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실 저도 그렇지만 이 오늘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런 그 취약성에 쉽게 노출되는 이제 공통된 집단인가라는 것을 사실 알게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우리한테 또 한편 던져진 과제가 뭡니까? 우린 그러면 누군가 우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나 혼자 살수 없으니까, 어떻게 더불어 살아야 가는가, 뭐 이런 문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했었던 이 통과 의례 역시도 삶이라는 중요한 사건을 넘나드는데 혼자 할수 없는 거죠. 이 삶의 문지방을 넘어선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로 이렇게 자신을 통합시키는 거죠. 이 통과 의례가 그래서 이 문지방을 넘어야 되는 사람들이 통과하는 이 경계가 이 통과하는 방식이 순탄치 않고 혼자서는 힘들기 때문에 항상 누가 있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으로 치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로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식문화죠. 우리 보통 식구라고 하죠. 누굴 식구라고 그래요? 음식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나누는 것, 식문화, 이런 통과의례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맞닿아 있는 이런 그 인간들 간의 나와 타자의 관계를 돌이켜보는 아주 중요한 테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호 약하기 약한 우리는 전통에 얽매여서 새로움을 추구하지만 이 전통에 이렇게 발딛고 서 있는 이런 그 취약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삶의 가치가 타자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상생하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의미에서 팬데믹 코로나 시대에 이 통과 의례라는 주제로 오늘 이 시간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더 깊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한번
이탈리아라는 나라의 면모를 소개할 기회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